상황에도 이해가 안 된다. 여기 사람들이 머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거를 생각해내가지고 정자를 야채들이 정자가 그렇게 많을 줄 몰랐다. 한 가지로? 그러니까 무슨 고추면 고추 정자가 또 다른 거야? 그치. 네, 비타민 썰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비타민 설림입니다. 김법인입니다. 네, 아우 참 우리 언니 볼수록 사랑스럽습니다. 또 애교 발파하면서 이상한 거 막 이렇게 많이. 이건 뭐 네모나고 이건 뭐야? 저 언니야 저거 공기청정기. 저게 무슨 공기청정기야 저런. 언니 저 공기청정기 없구나. 아니 있다. 디자인이 달라 그래 언니. 조용하지 무음. 소리도 안 나 공기청정기 언니. 여기는 공기청정기 필요하니? 여기 여러분 스튜디오가 냄새. 지하라서 그래서 냄새. 저희가. 집에 가는데도 이상한 게 있고. 아니 그 뭐 이상할 수밖에 없지. 북한에선 절대 알지 못하는 대한민국 삼성의 공기청정기. 우리 애들이 공기청정기 옆으로 딱 지나가다 방귀 꼈다. 방귀 꼈는데 윙 하고 돌아가는 거야. 맞아 소리. 소리 왜 그렇게 열어놔. 아니 그 냄새 났다고 감지했더라. 무슨 무슨 오염 무슨 공기를 감지했대. 그러니까 방귀가 냄새 나지 똥내 나니까. 진짜 이제는 있잖아. 기계 앞에서도 조심해야 된다. 망신한다. 맞아, 언니. 아니 차라리 그냥 기계 앞에서 싼 빵구 끼는 게 좋겠더라. 그럼 금방 이제 가지까지. 야 언니 이거 선물 받았다. 선물 받았니? 그럼 저거 나 선물 주면 되겠다. 아니 그럼 여기 뭐 쓰니? 드디어 또 선물 달라 해라. 아 그거 선물 받은 거 어떻게 선물 주네. 아우 야 이거 뭐 막 들이대요 여러분. 내 이렇게 해서 소금 10숟가락이나 띄웠어요. 감옥 있을 때 이따 이 식으로 그냥 거저 사람을 숨을 야, 쉬지 못하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막... 자라 나오겠니. 됐다 그럼 거기선 그랬고 지금 그러지 마라. 야 정말 내 그냥 어금니까지 뽑아가겠네 정말. 금니빨 안 하는 시는 단 금니빨 한번 뽑아가지고 금니빨 빼고 모조리 씹어먹어 줄게. 아니 근데 너무 있잖아. 우리가 모조리 되는 것 같아. 왜 모조리 돼? 나 실은 있자 며칠 전에 이상한 거 겪었다. 백화점에 갔나? 아이 코스트 커 갔다. 갔는데 거기는 코스트 커 다니는 여자. 거기는 현대카드만 된단 말이다. 무슨 삼성, 카드 있다? 삼성카드에서 현대카드를 바뀌었어. 근데 현대카드 집에서 못 가져간 거야. 그럼 현금이 돼야 되잖아. 맞아 현금이 돼. 갔는데 내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아니란다. 그래서 다섯 번 눌렀는데 다 아니래. 그래 끝내 못 썼다. 그래가지고 뱅킹으로 또 다시 다른 은행에다 또 옮겨가지고 또 이렇게 맞아. 해서 또 했다? 아! 비밀번호 또 틀린 거야! 이 머리가 있잖아! 맞아. 이런 거 막 돌대가리라지 뭘 돌대가리라니? 요즘에는 여러분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지갑을 계속 놓고 다녀. 아니 그리고 마트 가도 핸드폰 뚝 짓잖아. 지갑이 하나도 필요 없으니까 이 무슨 이런 보니까는. 세상에서 살아 사람. 지갑 장사꾼들은 망하겠다. 진짜로 이 대한민국에 와서 처음에 한국 와서 그냥 놀랐던 게 손가락 그 대한민국 하면, 문화는 손가락 문화다 결국은. 그러니까 한국은 손가락만 건강하면 돼요. 안 되면 발가락도 돼요. 근데 갔다가 똥 누르면 언니야 온도가 맞춰지고 내가 클릭을 딱 온에다가 딱 놓잖아. 그럼 갑자기 서 있으면 그냥 바로 온 방이 뜨뜻해진다. 언니 그는 애 한 선호이니까 학교를 좀 많이 다녀봐서 좀 학부형으로서의 어느 학교는 어느 정도 시설이 괜찮고 기본 시설은 잘 알잖아. 우리는 한 지역은 그냥 그 학교 간다. 아 계속 거기만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언니 다닌 걸 동생이 다니고 이러는 거야? 근데 나는 여기 와서 참 감사한 게 우리 애들이 하목동 건 안 나가서 좋다. 우리는 에어컨 더운 바람 찬 바람 나오는 그런 게 그런 시설이 다 박혀있고 공기 나쁘면 공기 제거해서 공기청정기 있지. 제습에서는 제습기 있지. 가습에서는 가습기 있지. 북한은 야 햇빛에 땡땡해서 찬 바람이 나오니 이 부채질도 멋졌잖아. 맞아. 겨울에는 춥다고 날로 옆에 달달달 하면서 그것도 한목동원 가서 나무를 등에다 애고 여기 애들이 얼마나 행복하니? 야 그때 뭐 너 사진 찍은 거 보니까 냉장고 안에 무슨 먹고 싶은 음료수 보셔도 꽉 차 있습니다. 계속 그냥 아니 이 네. 어디라 대고 우리는 야 뭐 북한 애들이 한국 애들처럼 매일 오늘은 돈가스 주고 내일은 짬뽕 주고 모레는 이렇게 매일 된다는... 올라온다. 오늘은 무슨 걸 먹었습니다. 식탁 사진 딱 찍어서 올라오고 맞아 사진까지 찍어서 그래가지고 아 우리 동네 오늘 무슨 거 먹었네. 무슨 심지 엄마 나 오늘 유치원에서 김치 먹었길래 키 1cm 키 컸어. 김치 먹으면 키 크는 줄을 안다 이제는. 너무 애들은 고기만 먹어가. 고기만 먹어. 애들은. 야채를 먹어야 야채 먹어야 키 크는 거야? 또 이러면 김치 먹으면 아야 어깨 힘들어가면서요. 자기 김치 먹는 어른이냐? 그러니까. 북한 어린이들은 김치밖에 먹을 게 없어. 한 살부터 물에다가 씻어서 그러니까. 김치밖에 먹을 게 있니 사실 북한은. 언니 지금 농사 지으니까 이제 비가 안 오고 이렇게 하면 어떡해. 우리 다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 알아서 이렇게 설치 기계화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기계 아름다운 안전이 무지 그래. 우리는 정자를 특수 정자를 사가지고 있잖아. 엄청난 게 야 요만한데 버터마다가 빨갛게 빨랑빨랑 익었다. 조그만데? 어 정자가 그런 정자다. 진짜 한국 오니까 언니야 어떻게 정자도 혁명적이지? 맞다. 야 우리는 거추 한 가지밖에 없었잖아. 어. 이만한 거추 있고 매운 거 있고 저 조그만 거추 있고 어. 야 그 다음에 피망인지 피망도 거추 속에 속하잖아.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 여기 사람들이 머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거를 생각해내가지고 정자를 야채들이 정자가 그렇게 많을 줄 몰랐다. 한 가지로? 그러니까 무슨 거추면 거추 정자가 또 다른 거야? 그렇지. 난 알타리로 어떻게 알타리라고 생각했는지 아니 그냥 무 심으면 그만할 때 뽑아서 쓰면 알타리인 줄 알았다. 알타리 정자가 따로 있더마. 아니 그 알타리는 다 자라도 그만한 거야. 어 그렇지. 응 그렇다. 여기 한국에 가면 마트에 가면 내가 처음에 지금도 이해 안 되는 거다. 에어바그 비닐봉지에 들어가 있거든. 응. 어 이거 어떻게 씌우는 거야? 이게 내 씌우지. 아 언제 씌우는 거야? 딱 차 꽉 차 있지. 아, 허벅이 어느 정도 커서 그걸 하기 전에 그 봉지를 딱 이렇게 찢겨서 해가지고 찬대. 그러면 그 허벅이 척척척척 자라면 그 봉주처럼 있잖아. 딱 차가지고 그렇게 큰대. 똑같이 생겼죠 얘들이. 그래서 내가 이게 종자 자체가 이렇게 몇 센치 커다도 그러잖아. 커다도 어느 정도 큰다면은 종이 씌우니까 거기 안에 쑤쑤쑤쑤 꺼가지고 내 머리만한 성이 되잖아. 그럼 종이를 씌워야 용기라는 게 있어야 되네. 그거 따로 파는 게 있더라. 그래 씌워놓으면 더 이상 퍼지지 않고 그 안에서만 크면서 알이 커지는 거야? 그렇게 달고 포도는 그냥 난 있잖아? 그냥 먹는 줄 알았다. 어. 그거 섞고기 하고 어떻게 섞으면 어떻게 이쁘고 있잖아. 어떻게 잘라야 되고 있잖아. 나 방법이 머리 아프다. 먹는 거 투정하지 말고 먹어라. 이야 엄청나게 손이 많이 간다. 내 성질이야. 막 잘라버리고 싶지. 이렇게 하고 싶겠니? 오이 보면 나 막 놀라워. 어떻게 오이가 언니하고 그러니까 오이는 씌우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똑같이 나나니? 아까 내 말이 언니하고 나도 어? 키가 차이가 나는데. 야 오이밭에 가보자. 당하지 않으라고 오이밭에 가서 사왔거든. 안 씌운다. 딱딱 자르는데 그렇게 있잖아. 1등급으로 그렇게 멋있게 자르는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꼬부라지지도 않고 우리 북한은 오이는 야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다 그렇지. C자로 돼가지고 전에 그런 C자로 된 오이가 더 많잖아 C. 아 그러니까 북한은 오이도 있잖아. 스트레스 받았구나. 그래 야 밭에 옆에서도 생활 청하모 아몬게 정모 뭘 잘못했습니까. 오이도 자기네도 잘못한가 해가지고 찌그러드는 거야. 나는 아마 생각해도 그거밖에 없다. 포도밭에서도 찬송가 듣는데 우리는 오이밭에 앉아서도 생활 청하해야 되고 한국에서는 식물을 틀어놓고는 음악을 틀어주고 그렇지. 북한에서는 오이밭에 앉아가지고 생활 사상투쟁이 하니까 오이가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그래갖고 애들 다 삐꾸 된 거야? 여러분 오늘이 알게 됐어요. 언니하고 시스템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우린 주제가 왜 산으로 바다야? 뭐 언제는 뭐 바다로 산으로 갔 언제는 꼬꼬지 바다로 갔니? 항상 산으로 갔다가 산을 거쳤다 바다로 갔지. 그랬니? 네 오늘도 또 북한에서 온 두 아줌마의 네, 쓰달데없는 대화인 것 같지만 서로 열 숟갈이 언제 끝나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언니를 잡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서 잡아오니? 아무데서나 내 원하는 데서 언니네 포도밭 가서 잡아야지.